여러분 안녕하세요. Hi, welcome back to ESL Library Super Simple Questions Lessons. 자, 우리는 지금 ESL Library 사이에서 제공하는 Super Simple Question 15개를 가지고 기본적인 회화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회화에 사용되는 그 단어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질문은 Where are you from? 이제 외국 사람들 만나면은 외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게 궁금하죠?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우리도 또 세계 각국을 방문하기 때문에 어떤 외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국적이 어딘지 이런 것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연습을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uper Simple Question의 네 번째, Super Simple Question의 네 번째 시간으로 Country, 나라,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니까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나라를 뭐라고 하는, 일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카나다는 카나다겠죠?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건 어려울 건데, 나라 이름들. 그 다음에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죠? 국기, 나라의 국기, flag라는데, flag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nationality. nationality라는 건 국적이죠? 한국인의 국적, 한국 사람의 국적은 한국인. 한국인의 국적은 한국. 일본인의 국적은 일본, 그렇죠? 미국인의 국적은 미국. 그럼 미국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고 미국인을 뭐라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countries and nationality에 관련된 어휘들,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practice, dialogue practice, 대화를 하죠. 이건 practice with your partner. 파트너가 있으면은 파트너와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고 없으면 할 수 없이 자기가 A와 B의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밖에 없겠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주위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서 공부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에 기본 다이얼로그가 나와 있는데요. A와 B, A와 B, 언제나 A와 B로 제가 표시를 하죠. 두 사람을 갖다가 A와 B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A가 Hi, Pablo. 그럽니다. Hi, how are you? 뭐예요? 안녕, 안녕, Pablo. Pablo, 안녕.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Pablo, 안녕 그러죠. 영어로는 Hi, Pablo. 그럽니다. 안녕, Pablo. Hey, Hey는 이제 I의 약간 변형. 변형, 어이, 어이 하는 거죠. 어이, 헤이, 어이, 마리, 마리, 어이, 마리, 어이, 마리. Where are you from?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이어서 읽어야 됩니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What about you? I'm from Mexico. 나는 멕시코에서 왔어. From,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하죠? I'm from Mexico. 나는 멕시코에서 왔어.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너는 어디에서 왔냐고 말이죠?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I'm from France. 나는 프랑스에서 왔어. 그럼 이제 연습할 때는 내가 다른 나라를 얘기하겠죠. 뭐 저먼이든지 그다음에 카나다든지 여러 다른 이름들 앞으로 배울 그 이름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그걸 대신 집어넣어 가지고 프랙티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ractice with your information, your own information. Your information보다도 your own information. 너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i. 내가 A 같으면 hi 하고 상대방 이름을 부르겠죠. Hi 예를 들어서 뭐 Pablo 그러든지 hi Marie 하든지 hi James 이제 상대방 이름을 부릅니다. 나하고 한다고 그러면 뭐라겠어요? Hi 화국 그러겠죠. 할아버지라 이름 부르기가 어렵겠지만은 영어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전부 다 first name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Hi, 와구. 그러면 제가 hey, hey 하고
A의 이름을 부르겠죠? 뭐, 마리랄지, 존이랄지 부르겠죠? 그럼,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너는 국적이 어디야? 그 말입니다. 너는 국적이 어디야?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당신의 국적은 어딥니까? 어른 같으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당신의 국적은 어딥니까?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렇게 친구끼리는. 그럼 I am from. 여러분은 definitely I am from Korea 그러겠죠? I a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넌 어디서 왔어? 그 말이죠? What about you? 너는 어때? I am from France. I am from France. 나는 프랑스에서 왔어.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이름들을 대면은 그 이름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Hi, Pablo. Hi, Pablo. Hey, Marie. Hey, Marie.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Pablo가 이제 멕시코 이름입니다. I am from Mexico.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가 아니라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I'm from France. I'm from France.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이름을 대면은 프랑스 대신에 씁니다. 몇 개만 해볼까요? I am from France. Canada. 그럼 여러분은 I am from Canada 그래야 되죠? 다시 한번 Canada. I am from Canada. 그렇죠? Brazil. I am from Brazil. Germany. I am from Germany. Britain. I am from Britain. 아, 영국을 우리가 보통 잉글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예, 잉글랜드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고구려 같은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 백제 같은 웨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에는 잉글랜드가 있고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앞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걸 대표적으로 그 섬을 브리튼 섬이기 때문에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브리튼. 브리튼. 그러면 저 영국 사람은 브리티쉬가 되겠죠. 브리티쉬. 조금 이따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Your own information. 이따 own을 집어넣으십시오. own. 너 자신의 정보로. Hi. 명수. 그러든지 내가 하면 여러분 이름을 부를 것이죠. Hi. 명수. 그러면 여러분이 Hey. 나니까 화국. 또는 옆에 있는 파트너 이름을 부르면 되죠. Hey. 옆에 있는 파트너마 영희 같으면 영희 그러면 그럼 이제 한국 사람끼리는 국적 안 묻겠죠? 외국 사람이야 되겠죠? 어.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Definitely 여러분은 I am from Korea. I am from Korea.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그러면 이제 I am from France. Marie 같으면 프랑스에서 왔겠죠? Marie가 프랑스 이름이니까 Marie. 그 다음에 어디 해볼까요? Russia 해볼까요? Russia. I am from Russia. 여러분 러시아에서도 많이 오죠? 러시아에서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뭐 작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도 오죠? 예를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쪽 유럽에 크로아티아. I am from Croatia. Afghanistan. I am from Afghanistan. 요즘 내전하고 있는 시리아. Syria. I am from Syria. 그 다음에 이란. 미국하고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 Iran. I am from Iran.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배울 여러 다른 나라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것을 넣어서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들 한 20개 국가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국적하고 그다음에 국기를 공부할 건데요. 저도 이것 작성하면서 국기를 다 보니까 어떤 것은 저도 낯설어서 모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면서 일부러 배우고 어떤 건잘 외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건잘 알려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성조기죠. Stars and Stripes, 별, 성, Stripes, 줄, 성조기. 그럼 다음으로서는 별과 줄이 있는 미국의 국기죠. 미국은 The United States라고 합니다. The United States. I am from America가 아니라, 아메리카는 뭐예요? 남북 아메리카 다 그걸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은 I am from the US 또는 United States. 왜냐면 미국은 그 50개 주가 각각의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주가 앞에서 연합해서 연방 국가가 되는 거니까 그걸 United States라고 합니다. I am from the United States 그래야 됩니다. I am from the United States. 이건 국가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아메리칸이라고 합니다. I'm American. 그럼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건 nationality, 국적이라고 그러죠. 국적, 이건 국가. The United States는 국가. American은 국적. I am from the United States. I am American. 됐죠? 자, 이건 보면 여러 개, 요 국기, 요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국기가 영국 국기입니다. 영국. 왜냐면은 영국의 이한 25개의 국가가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그것들이 나중에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한 후에도 영국을 잘 지내서 커먼웰스라는 그런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 보면은 이렇게 영국의 국기를 같이 오고 지금 영국하고 호주하고 잘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그 식민지, 한국을 식민지를 만들어갖고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지만은 영국에 실은 식민지들은 그렇게 사이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이 나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라 국기에다가 영국 국기를 포함을 시킬 정도니까요. 이건 I am from Australia. 따라서 하십시오. I am from Australia. I am from Australia. 그러면 호주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호주인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건 I am Australian 그럽니다. Australian. 대개 끝에다 안자를 붙입니다. 캐나다, 캐네디안, 브라질, 브라질리안 이렇게 안이 한국 같으면 인입니다. 예. 브라질 인, 캐나다 인,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인. I'm from Australia. I'm Australian. 자, 이건 브리튼이라고 그랬죠? 브리튼. I'm from Britain. I'm from Britain. 물론 잉글랜드라고 그래도 스코틀랜드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잉글랜드라고 해도 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유나이티드 킹덤 연방 왕국이죠. 이렇게 해도 UK, US 같이 UK라고 얘기도 합니다. I'm from Britain. I'm from Britain. 그럼 브리튼에서 온 사람은 뭐냐면 이미 N이 있기 때문에 브리튼인, 브리튼한 넣기 어렵죠? 그래서 이건 그냥 브리티쉬라고 합니다. I am from British. I am from British.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거 메이플 추리 여러분 꿀같이 된걸 많이 먹었죠? 단풍
단풍즙이라고 그래서 단풍꿀 같은 걸 많이 먹었는데 그 메이플 거기 메이플이 많아서 그런다. 단풍나무 그리고 양쪽에 이제 빨간 두 줄이 있는 이게 캐나다 국기입니다. 여기 메이플 트리가 특징적이죠. 캐나다. 그럼 I am from Canada. I am from Canada. 캐나다 사람은 Canadian. I am from Canadian. I am from Canadian. 그 다음에 이건 브라질은 아마존이 뭐 초록색 아마존이 둘러싸고 있죠. 세계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는 그런 아마존이 있는 그런 나라. 저도 이거 지도를 읽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초록색의 아마존이 있는 그런 나라 이런 식으로요. He is from Brazil. He is a Brazilian. 자, 그 다음에 요건 가운데 뭐 표시가 좀 있고 여기 지금 큰 국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도 지금 뭔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위아래 초록색, 빨간색. 지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평화하고 이건 전쟁인데 이란이 미국하고 평화할 거냐 전쟁할 거냐 싸우고 있죠. 핵폭탄 개발한다 못한다 제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북하고 이란하고를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건 평화고 이건 전쟁이고 그 갈림길에 있구나. 이 프레그를 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She is from Iran. She is from Iran.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있죠. 페르시아의 영광이 깃든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 아주 거창한 나라였었죠. 페르시아. 자, she is Iranian. She is Iranian. 그런데 국적을 얘기할 때 언어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I am a Korean 하지 않고 I am Korean 그럽니다. I am Korean. 그리고 이런 나라 이름을 보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죠? 국적이나 나라 이름은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US, Australia, Britain, Canada, Brazil, Iran 다 대문자로 썼죠? 그 다음에 다음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란 걸 갖다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이태리입니다. Italy. Italy. She's from Italy. She's from Italy. She's Italian. She's Italian. Italian. 자, 일본 국기는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죠? 이게 가운데 빨간 태양이 있는 그런 국기입니다. They are from Japan. They are from Japan. 이건 복수로 했죠? 복수. They are from Japan. They are Japanese. They are Japanese. 이건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이건 태극기입니다. They are from Korea. They are from Korea. They are Korean. They are Korean. 이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Where are you from? 하면은 I'm from Korea. 이렇게 대답하면 대개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North, South. 왜냐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있기 때문에 너 북쪽이냐 남쪽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South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는 정식 이름은 they are from Republic of Korea랍니다. ROK라고 옛날에는 Republic of Korea, ROK 이렇게 썼습니다. 이북은 People's Republic of Korea, PROK 이렇게 했는데 또는 I'm from North Korea, I'm from South Korea 이렇게 해도 알아듣고요. 요즘은 뭐 이북이 너무 시원총과 한국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Korea 하면 대부분은 한국에서 왔는가 보다. 이북이 아니고 한국에서 왔는가 보다 이렇게 대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달과 별이 있는 그런 나라. 이게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여러분 파키스탄 알죠? 인디 위에 있는 파키스탄. They are from Pakistan.
They are from Pakistan. 그러면 파키스탄 사람은 파키스탄이 여기 안이 이미 있으니까 뭔 안 하는 게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미 안이 있으니까 안을 못 붙이고 파키스탄이 이렇게 씁니다. They are Pakistani. 브리티시도 마찬가지죠. 테인 이렇게 붙었으니까 브리티시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안 이렇게 했죠. 저펜만 이것도 안이 이미 N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펜안 이렇게 묻으니까 저페니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파키스탄이 they are Pakistani. 자, 10개 더 해볼까요? 어떤 건 정말 어렵습니다, 국기가. 자, 이건 여러분이 뭐, 저, 중국 국기는 많이 봤죠? 예, 오성기라고 합니다. 오성기.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 다섯 개 있는, 큰 별 하나하고 다섯 개 작은 별로 되어 있는 오성기. Five star flag. 이게 중국 국기입니다. He's from China. China, 그러죠? 이것도 나로 끝나니까 Chinese, China는 할 수 없으니까 He is Chinese. 자, 여기 가운데 아까 배운 모두구 뭐는 이탈리나 또는 이란 같은 데하고 비슷하죠? 거꾸로 되어있죠? 아까는 초록색, 빨간색이었는데 이거 크로아티아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왜 여기서 크로아티아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He is from Croatia. He is from Croatia. He is Croatian. He is Croatian. 제 생각에 이런 정도는 뭐 몰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는. 너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알면 더 좋고요. 일부러 뭐 모르려고 노력할 것이 없이 외워보십시오. 안 외지면 그냥 뭐 잊어버리시고요. 이건 프랑스 국기. 정의, 박의, 평화. 정의, 박의, 평화를 강조하는 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He's from France. He's from France. 자, 프랑스는 이제, 불어는 코소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걸 다 France라고 한 거, France, 이렇게, France, 이렇게, France, 이렇게 코소리를 냅니다. He's from France. 이것도 an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he is French. He is French. 그 다음에 이건 그 프랑스에 빼는 강력한 국가 독일이죠? Germany. Germany. 예, 검정색, 빨간색, 뭐 노란색입니까? Germany. 이것도 money 이렇게 붙었으니까 an을 못 붙이고 She's German. 오히려 짧게 했죠? She's German. She's German. 자, She's from Greece. 예, 그리스입니다. 올림픽의 발상지, 세계 서양 문명의 발상지, Greece. 십자가하고 이렇게 줄이 있죠? She's from Greece. Greece는 Greek. Greek라고 합니다. Greek. 그리스 사람, Greek. Greek, Greek. 여기도 그랬죠? 프랑스의 사람은 French 그랬고요. 그리스 사람은 Gree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Russia, 하얀 거, 파란 거, 빨간 거, 옆으로 세 줄이는 Russia. They are from Russia. They are from Russia. They are Russian. They are Russian. 그 다음에 이건 뭐 아주 뭐 복잡하게 생긴 초록색이 복잡하게 생긴 뭐 문양들이 있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석유를 생산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중동의 맹주죠. 사우디아라비아. We are from Saudi Arabia. We are Saudi Arabian. We are Saudi Arabian. 그 다음에 이건 투로 유명한 지금 빨간 그런 망토를 들고 투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투 망토라고 생각하고 오십시오.
스페인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워야 됩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것은 뭐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스페인은 될 수 있으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르라는 빨간 망토라고 왜 생각을 하십시오. We are from Spain. We are from Spain. We are Spanish. We are Spanish.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별 두 개 있는 지금 내전 중이죠. 전쟁이 있으니까 이 별 두 개가 싸우고 있는 거 뭐더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리전 싸우고 있죠.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는 참 어렵죠. 시리아 대통령 하나만 죽이면은 그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텐데 러시아가 또 여기를 도와줘가지고 미국이 또 여기를 도와가고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We are from Syria. We are Syrian. We are Syrian. 그 다음에 좀 빨갛고 파랗고 한 거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We are from Thailand. We are from Thailand. We are Thai. We are Thai. 됐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앞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자꾸 입으로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국기의 모습을 갖다 외울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외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요령을 가지고 외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외워가지고 필요한 나라의 그런 이름을 댈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국적을 다 지웠습니다. 지웠으니까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건 뭐였죠? 미국이었죠? 미국은 I am from 뭐였습니까? The United States. The US였죠? I am from the United States. I am from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미국 사람, 미국인은 뭐였죠? I am American. I am American이었죠? 자, 이건 어디 국기였죠? 여기 영국 국기고, 여기 주변에 뭐 별들도 있고 한 국기. Australia죠? 그러면은 I am from Australia. I am from Australia. 호주 사람은 호주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도 하고 호주라고도 하고 I am Australian. I am Australian. 자, 이건 영국이라고 그랬죠. 영국은 먼 섬을 가까워 섬나라라니까 그 섬을 얘기를 하죠. I am from Britain. I am from Britain. 또 I am from the United Kingdom, UK라고 되어 있어요. UK, United Kingdom. 또는 그냥 England 같은 I am from England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I am British. I am British. 자, 이건 뭐였어요? 메이플 트리, 단풍나무죠? 단풍나무가 있는 나라? 캐나다. 캐나다. I am from Canada. I am from Canada. 네. I am Canadian. I am Canadian.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를 갖다가 브라질이라고 그랬죠? He is from Brazil. 브라질 넣지 않고 브라질 그럽니다. He is from Brazil. He is Brazilian 하지 않고 He is Brazilian. He is Brazilian. 그렇죠? 자, 이건 어디입니까? 가운데 뭐가 있고 위에 목과 이건 전쟁과 평화라고 그랬죠? 전쟁과 평화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뭐
이란이었죠? 이란? 그럼 she is from Iran. She is from Iran. 그러면 she is Iranian. She is Iranian. 그 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나라. 초록색, 하얀색. 이건 뭐였습니까? 이탈리아라고 그러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She is from Italy. She is from Italy. She is Italian. She is Italian.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일본. They are from Japan. They are from Japan. They are Japanese. They are Japanese. 그렇죠? 자, 이건 모르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예, 외국 사람 같은 모르겠죠? 모를 수도 있겠죠? They are from Korea. They are from Korea. They are Korean. They are Korean. 이건 뭐였어요? 예, 인도 위에 있는 파키스탄이었죠? 파키스탄. They are from Pakistan. They are from Pakistan. 파키스탄 사람은 파키스탄이라고 그러죠? 파키스탄이. 파키스탄이. 또 이건 잘 아는 중국. 중국. He is from China. He is from China. He is Chinese. 지금 잘 따라서 하시죠? He is Chinese. 자, 이건 뭐, 모르면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잊어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안 잊어먹을지도 모릅니다. 크로아티아라는 작은 나라였었죠? 예, he is from Croatia. He is from Croatia. He is Croatian. He is Croatian. 이건 아주 큰 나라죠? 프랑스. 자유, 박애, 평화한 프랑스. He is from France. He is from France. He is French. He is French. 이건 독일이죠? 독일. She is from Germany. She is from Germany. She is German. She is German. 이건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였죠? She is from Greece. She is from Greece. She is Greek. 그리스 사람은 그리크였죠? She is Greek. She is Greek. 이건 세계의 또 다른 강국 러시아. Russia. They are from Russia. They are from Russia. They are Russian. They are Russian. 그렇죠? 이건 뭐였어요? 중동의 맹주. They are from Saudi Arabia. We are from Saudi Arabia. We are Saudi Arabians. We are Saudi Arabians. 이건 뭐였죠? 가운데 예, 투르라는 빨간 망토를 생각을 하고 그랬죠? We are from Spain. We are from Spain. We are Spanish. We are Spanish. 이것은 지금 내전하고 있는 나라, 미국, 소련하고 시리아. We are from Syria. We are from Syria. We are Syrian. We are Syrian. 이건 동남아에 있는 작은 국가. 아니, 작은 국가는 아닙니다. We are from Thailand. We are from Thailand. We are Thai. Thai 사람은 Thai라고 합니다. 동남아의 큰 나라가 이제 Thailand, Vietnam, Vietnamese, 그렇죠?
Vietnam, Vietnamese, Thai, Thai. 그다음에 Malaysia, Malaysian, Malaysia, Malaysian. 이런 나들이 또 뭐라요? 뭐 있어? Indonesia, Indonesian.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의 큰 나라들이죠. 또 필리핀도 있고, the Philippine, Filipinos, 필리핀 사람 필리피노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요. 자, 그래서 그런 국가들하고 국적하고 국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이 연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충분히 연습을 하고 다시 반복해서 비디오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고요. 이 자료는 ESL Library. 이 사이트는 이미 여러분이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제 goodbye 되게 그러죠? goodbye, goodbye.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안녕 그러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의 영어, 한국말 가르칠 때 안녕 하고 끊인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한국말로 끊인사를 할까요? 여러분 안녕.